네, 이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비가린 과수 품목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우리 포도, 복숭아 이거 할 때마다 생각이 나시나요? 예, 수확량이나 여기 보시면 수확량이나 과종조사나 착화피해 조사나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60개. 그중에 다른 게 하나 있죠. 포도나 만감류는 두 가지는 농지당 30개 이상. 거기에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복숭아니까 품종 두 개면 원래 40개지만 최소가 농지별로 60개. 포도는 두 종류지만 농지당, 그래서 40개이지만 농지당 30개 이상이니까 그냥 40개 쓰시면 되죠. 밤은 한 종류여서 품종별 20개지만 최소 몇 개요? 농지별로 60개. 이거 품종별 20개니까 20개, 80개. 80개, 그냥 80개 쓰시면 되죠. 참달에 두 종류잖아요. 두 종류인데 40개니까 60개. 60개 왜 됐는지 기억하시겠죠? 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12번 문제가,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적용, 이런 게 아니고 보험 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연습을 했는데 이게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이렇게 구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우, 암컷, 수컷, 거세우 포함해서 보험 가액 산정을 하죠. 연령, 원령이 4개월에서 우리 소는 너몇 개월이니?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너몇 살이니? 이게 아니고 몇 개월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에 보험 가액은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의 6, 7월령의 암송아지는 몇 퍼센트? 85%, 숫송아지는 80% 적용. 아, 기억이 나셨어야 했는데, 예, 기억나셨겠죠? 네. 한우 수컷 원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655kg이고요. 암컷은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470kg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가액 구하는 거, 보험금 구하는 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5점짜리로 해서 빈칸 채우기가 나와가지고 공부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가축 재해보험의 축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근본사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사항이 나왔는데요. 계약사항은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이 5%이었어요. 그리고 A동 축사는 뭐 600제곱미터인데 경량 철골조 판넬 지붕이고 B동은 300제곱미터인데 경량 철골조 판넬 지붕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제 이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아이고. 뭐가 있었냐면, 동보험의 보험 기간 중 근본 사고 2개월 전에 A동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축사도 역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로 보험 가입 금액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다. 그래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원래 우리가 1억 6천만 원의 보험을 들었잖아요. 가입 금액이 여기에서 보험금이 6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현재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입니다. 1억이죠. 그래서 1억인데 한꺼번에 계산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답안지에 한꺼번에 계산한 거를 올려놨어요. 어떻게 올려놨어요? 우리 축사는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이면 비례 보상하죠. 비례 보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을 먼저 구하면 A동 축사는 제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빼면 보험 가액이 되죠. 가액,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보험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A동 축사는 1억 7천에서 2천만 원 빼니까 1억 5천.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빼니까 B축사는 5천. 그래서 지금 이 축사는 보험 가액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이니까 80%가 안 되죠. 80% 미만입니다. 그래서 비례 보상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B동 축사의 얼마 손해액이 800만 원이죠. 그러면 손실액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손실액이 아니고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손해액을 비례 보상해야 되잖아요. 일단 자기 부담금 구하기 전에 손해액을 한번 구해 볼까요? 어떻게 구하냐면 8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전체로 계산을 해도 되고 잠깐 밑으로 좀 내려 볼까요? 다 기억하시니까 800 손해액이 원래 800만 원인데 비례 보상을 해야 되니까 축사 전체로 계산을 하면 보험 가액이 2억이잖아요. 근데 80%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500만 원입니다. 또는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이게 비축사니까 비축사만 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비축사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비축사가 아까 보험 가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인데 80%. 그리고 얘의 실질적인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1억인데 얘가 5천만 원이고 또 얘 A동 축사가 1억 5천이었잖아요. 1억 5천만 원. 그 중에 5천만 원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곱하기 2억분의 5천만 원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이게 더 복잡한가요? 식을 한 번 더 써야 되지만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얘 보험 가입 금액은 2,500만 원. 이거 계산해도 500만 원이 나옵니다. 어찌 됐건 간에 B축사만 갖고 손해액을 계산하던 전체를 갖고 계산하던 비례 보상을 하면 손해액은 5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도 이게 비율이니까 비례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나왔고요. 손해액은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이 나오게 되겠죠.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은 500만 원 나왔어요. 자기 부담금은 큰 값이죠. 큰 값. 무슨 큰 값? 계산한 500만 원에 자기 부담 비율 0.05, 5%를 곱하거나 또는 50만 원 둘 중에 큰 값을 씁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이 얘는 25만 원 나오잖아요. 500만 원에 0.05.
그럼 25만 원 나오죠? 그래서 5% 25만 원 나오고 50만 원 나오고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금은 손자잖아요. 손해액에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그래서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4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의외로 되게 문제를 쉽게 줘가지고 또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 정말 많이 했는데. 경작불능 보험금만 보상하는 품목 두 가지. 과속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밭작물.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는 과수. 이거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제가 모의고사 내면서 3회에 16번에 이런 거 냈었어요. 그래서 고르는 거.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 세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월동무, 고추, 당근. 여기서 골라내는 거죠. 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표본 수확량, 표본 조사에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 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마 여기에서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틀렸어요 하면 아마 여기에서는 이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목도열병. 안타깝게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수확량은 여기에서는 표본 구간 미터당 유효 중량을 그냥 줘버렸어요. 유효 중량을 줬기 때문에 뭐 로스율 구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유효 중량의 표본 구간 유효 중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더하기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면적.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여서 사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미보상인지 고사인지. 여기 고사인데 보상고사죠. 여기는 미보상. 이화 명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 목도열병은 도열병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하는 고사 면적이고요. 집중호우로 도복되어 고사한 면적. 그럼 이거 보상이죠. 고추가 식재된 하우스 시설 면적, 타작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 대상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조사 대상 면적은 4천에서 빼기. 요거를 다 빼면 되겠네요. 보상하는 면적이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300, 200, 100, 600, 고사 면적. 그리고 미보상 타작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두개 있죠. 500. 그러면, 이렇게 구하니까 계산하면 2900 제곱미터. 이거 보이시나요? 2900제곱미터. 29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 350이잖아요. 350이면 여기다 0.35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했으니까 2900 더하기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면 돼요? 3000 나누기 저기 4000 면적, 가입 면적 곱하기 미보상 면적이 여기 100하고 기타 미 면적에 400 있었죠. 요게 얼마냐면 500이네요. 계산하니까 1390kg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수확량은 1,390kg이고요. 두 번째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했어요. 근데 여기 미보상 비율은 없죠. 미보상 면적은 있는데 미보상 비율이 없네요.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얼마였냐면 3천. 수확량이 아까 우리 계산했죠. 19, 1390. 미보상 비율이 없으니까 미보상이 없어서 0. 이렇게 계산하고 밑에가 3천. 이거 계산했더니 0.53666 나오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해서 53.6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농업 수입 방식 마늘에 관한 내용이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때 기출 번역 6회 17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난지형이라는 마늘이고요. 농업 수입 방식입니다. 농업 수입 방식이고 품종은 난지형입니다. 그럼 환산 계수가 0.72. 기억해 두세요. 보험 가입 금액이 1,500만 원이었고요. 가입 면적이 2,000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이 6,000kg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은 20%이고요. 기준 가격은 2,500원입니다. 예, 기준 가격이 나와 있네요. 재해 종류는 가뭄이에요. 가뭄이고 면적 조사 및 표본 구간 면적을 조사했더니 실제 경작 면적은 2,000제곱미터인데 타작물 미보상 면적 있었어요. 표본 구간 수는 5개 있고요. 일항 길이, 일항 폭이 2m, 1m, 2m 있습니다. 그럼 표본 구간 면적은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구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5. 그래서 10제곱미터이네요. 여기 표본 구간의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은 같음이라고 나와 있죠. 표본 구간 구했고요. 한해 가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표본 구간 수확량이 나와 있습니다. 표본 구간 수확량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수입 감소 보장하고 전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수확 감소 보장하고 수익 감소 보장하고 이게 환산 계수 적용이 조금 달라요 했는데 계산을 하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비대추정 지수가 1일당 작물이 1%씩 비대해진대요. 근데 잔여 일수가 10일이에요. 그럼 비대추정 지수는 11 곱하기 1%잖아요. 그러면 10%가 되겠죠. 여기 비대추정 지수 하나 구해놓고요. 환산 계수는 아까 0.72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수확기 가격 나와 있는데, 일단 단위 면적당 수확량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막 맨날 헷갈려요 했던 문제예요. 수확량이니까 정상 마늘이 어떻게 있어요? 18kg 있어요.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수확량만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아니고 수확량을 먼저 구해 보면 이게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기 때문에 18 더하기 10kg이지만 80%는 못 쓰죠. 그럼 몇 퍼센트만 쓸수 있어요? 0.2%. 그리고 10kg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환산지수 이거는 피해 마늘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확량에는 해당이 안 되죠. 아까 여기 1%씩 비대해지는 거 어떻게 됐어요? 비대추정지수 쓸 때는 1 플러스 0.1 이렇게 써야 되죠. 10%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몇 킬로그램이 나오냐면 22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22kg에 곱하기 0.72하고 여기에 1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58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올림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6kg. 요렇게 쓰시는 게 정답이고요. 요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때 요렇게 풀고 0.71을 왜 나중에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밭작물일 때는 똑같은데 밭작물일 때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밭작물일 때는 18 더하기 0.2 곱하기 10 곱하기 비대추정지수 1 0.1 곱하기 0.72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나누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계산하면 똑같죠. 답은 둘 다 아마 이게 이거 이거의 차이가 뭐 차이를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그냥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10 제곱미터 이렇게 쓰셨겠죠. 그러면 이게 유효 제곱미터당 수확량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6kg이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가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확량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로 넘어가서 칠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수입을 구해야 되겠죠. 기준 수입은 나와 있잖아요. 얼마가 나와 있어요?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평년 수확량 몇이죠? 6,000에다가 6,000 곱하기 얼마? 기준 가격 2,500원.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계산했더니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 나왔고요. 이제 실제 수입을 구하려고 해요. 실제 수입을 구하려면 조사 수확량이 있어야 되죠.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여기에다 곱하기 작은 가격 쓰죠. 무슨 가격? 기준 가격 또 수확기 가격 둘 중에 작은 값을 씁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구하는데요. 아까 우리 수확량 구했잖아요. 뭐라고 구했어요?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1.6kg이 구해졌어요. 여기 조사 대상 면적이 있네요. 실제 경작 면적의 조사 대상 면적 2,000제곱미터에서 타작물 미보상 뭐 그리고 뭐 기수 이런 거 없잖아요. 예, 200 하면 얼마냐면 1,800 여기 제곱미터입니다. 맞죠? 그리고 미보상이 200제곱미터 있었어요. 수확량은 1.6kg 곱하기 1,800에다가 더하기 미보상은 평년 수확량 쓰죠. 평년 수확량 6,000kg을 2,000제곱미터로 나눈 거에 몇 200제곱미터는 타작물 미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평년 수확량으로 쓰죠. 요거 계산했더니 3,480kg이 나왔습니다. 미보상 비율은요. 거기에서
미보상 비율은 거기 보시면 10% 있죠. 미보상 비율 그10% 있으니까 미보상은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6,000에서 수확량 3,480을 뺀 거에 10%.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52kg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수입은 여기 이제 갖다 놓으면 되죠. 3,480 더하기 252kg에 곱하기 기준 가격이 2,500원. 수확기 가격이 얼마예요? 수확기 가격이 1,800원. 거기 1,800원 있죠. 그래서 작은 값이니까 1,800원 쓰면 되겠죠. 1,800원. 그러면 실제 수입이 얼마 나오냐면 6,717만 600원. 671만 7,6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칠판을 제가 왜 칠판으로 다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아까도 풀었지만 예, 피해율을 구하면 되겠죠. 피해율은 기준 수입 1,500만 원 마이너스 6,717 600원. 요거 계산하니까 0.55216% 나옵니다. 퍼센트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는 거니까 55.2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보험금은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문제가. 보험금은 1,500만 원, 아까 1,500만 원이 가입 금액이었죠? 곱하기 0.5522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0.2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528만 3천 원. 528만 3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계약 사항 및 조사 내용으로 감소된 수확량이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에요. 내가 뭐 풀을 안 뽑고 영농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보상하는 재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어요. 이랬을 때는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미보상 감수량이 얼마인가를 알면 돼요. 미보상 감수량. 이게 아까 우리 줄어든 부분이 얼마예요? 6,000km에서 수확량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수확량이 얼마였냐면 3480. 여기에서 이 줄어든 양이 2,520kg입니다. 근데 영농활동하지 않아서 이게 전부 다 미보상이에요. 미보상.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수입이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조사 수확량이 3,480에 미보상 감수량 2,520 곱하기 작은 값. 기준 가격 2,500원하고 수확기 가격 얼마요? 1,800원. 그럼 요거 쓰면 되겠네요. 실제 수입은 6,000kg이죠. 6,000에다가 1,800원을 곱하면 실제 수입은 1,080,000원. 1,080만 원이네요.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면 아까 기준 수입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서 빼기 1,080만 원, 1,080만 원을 뺐을 때 요거를 계산하니까 0.28, 28%가 나오더라.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 아까 1,500만 원이었잖아요. 1,500만 원에 곱하기 0.28 마이너스 0.2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20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줄어들었더니 요만큼 돈을 받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예, 고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추 연습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브로콜리 나왔으니까 올해 고추 나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모의고사 1회 16번 문제로 같이 풀어봤던 내용인데요. 역시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시드름병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제대로 썼는지, 여기 보면 손해 정도 비율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이 손해 정도 비율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시드름병이 몇 등급이에요? 제시 담담 해가지고 2등급이었잖아요. 2등급 인정 피해율은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서 계산을 했는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각 요소에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노지 재배 방식으로 정식을 하고 자기 부담 비율이 5% 있네요. 재배 면적 3,000제곱미터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봉화로 고추조사 갔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2023년 7월 9일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고 접수 후에 조사를 받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수령을 합니다. 수령함. 7월 9일 날 태풍이 왔어요. 갑이 정식일로부터 100일 후에 수확을 시작했어요. 수확을 시작했는데 수확을 하던 중에 시드름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병충해로 사고 접수를 하고 시드름병 생산비 보장 시드름병 피해에 대한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를 했는데 수확 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10일, 그냥 10일 갖다 쓰시면 되죠. 경과일수 10일 갖다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네요. 태풍 피해가 발생을 해서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60일 줬어요. 60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실제 경장 면적이 3,000이고 피해 면적이 15,000이었어요. 어우, 되게 고맙게, 이게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는데 52.7% 그냥 줬어요. 표본 이 손해 정도 비율을 손해 정도 비율 45면 우리 손해 정도를 45로 주면 60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해 봐라. 한 번 계산했으니까 두 번째 줄 때는 70%로 두 번째 줬어요.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고요. 시드름병은 다시 보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요. 그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으면 태풍은 우리가 고추는 두 가지로 보험금을 계산하잖아요. 첫 번째 보험금은 병충해가 아니고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잔 생각나시나요? 경비자. 제가 자꾸 생각나시나요? 하면 왠지 생각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뭐 하나를
하고 두 개를 까먹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시험이 또 끝났기 때문에 생각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장경피사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잔은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얼마예요? 1,000만 원. 처음에 시작이니까. 이제 1차였었어요. 1,000만 원. 수학 기중사고로 경과 비율이 61이잖아요. 그러면 경과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경과 비율은 아까 여기에 52.7% 줬잖아요. 0.527 더하기 1-0.527 곱하기 100분의 61 줬죠. 100분의 61. 계산을 했더니 0.8108. 그래서 경과 비율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거 퍼센트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경과 비율. 그리고 피해율. 피해율은 피해 비율.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피해 비율은 여기에서 피해 비율은 실제 경작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3천의 농사를 짓는데 1,500이 피해를 봤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 피해 비율 그냥 쓰시면 되고, 손해 정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손해 정도 비율, 손비.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전체가 250주잖아요. 250주인데, 20%형 피해가 60개. 60 더하기 0, 40%형 피해가 50주 더하기 그 60%형 피해가 35주 더하기 80%형 피해가 40주 100% 피해가 40주 이렇게 이걸 다 계산을 했더니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0.5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5 곱하고 1- 미보상 비율이 있었나요? 네, 미보상 비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네요. 계산을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0.2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경과 비율이 0.8108. 피해율이 0.25.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예요? 얘는 5%죠. 5%. 50만 원. 요거를 다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52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고추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식을 쓰고 하나하나 따져서 풀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수학기 중에 시드름병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경작 면적이 3,000이고, 예, 3,000이고, 피해 면적이 2,400입니다. 손해 정도 비율 그냥 줬고요. 표준 수학일수도 친절하게 51을 줬네요. 51을 줬습니다. 아까 시드름병 경과일수 며칠 받았냐면, 여기 10일을 받았어요. 시드름병 피해에 10일을 받았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병으로 예, 보험금은 병충해로 인한 경우에는 장, 경, 피,
피병하고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예. 아,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도 이제 구해야 되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얘가 1000만 원이었는데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1000만 원에서 아까 얼마 받았냐면 152만 7천 원을 여기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847만 3천 원이에요. 경과 비율은 아까 경과 비율은 다 줬죠. 1-51분의 11 계산했더니 0.8 경과 비율 나왔고요. 피해율도 이번에는 손해 정도 비율을 줬어요. 그래서 피해 비율 3000 중에 2400이 피해를 봤죠. 2400제곱미터 피해 보고 손해 정도 비율 0.7 줬고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1-10% 있었어요. 이거 다 계산했더니 피해율이 0.504 나왔습니다. 병충해 장경피병이잖아요. 병충해 인정 비율은 몇 퍼센트라고요? 50%. 자기부담금은 아까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 가입금의 8473천원에 곱하기 0.05 그래서 계산하니까 42만 36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갖다가 곱하면 돼요. 잔존보험 가입금의 84만 7천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전부 다 빨강색이어가지고 요거만 요렇게 지우고 네 파랑색으로 요것만 파랑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47만 3천 원 곱하기 경과 비율이 0.8 피해율이 0.504 병충해 인정 비율이 0.5 자기 부담금이 42만 3650원 계산을 다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128만 4506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구했는데 3번 문제가 뭐였냐면 3번에 조건 4를 보면은요. 조건 4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다시 한 번만 조건 4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수학 개시일로부터 30일 후 경과 후에 시드르병에 의한 피해 면적이 농지 전체로 확대됐어요. 3000제곱미터로 확대됐어요.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 비율은 조건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 및 산정 근거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0원입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0원입니다. 0원 쓰시고 이유가 뭐냐고 써야 되잖아요. 근거. 한해 가뭄, 폭염,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경우에는요.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고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뭐 이런 건 안 쓰셔도 되지만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으로 한 번 더 손해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조사해서 보험금 받으면 끝입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저가전 문제가, 아까 보험료 구하는 문제도 저가전 문제여서 거기서 착화감소 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과목에서 착화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아니, 착화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저가전에 문제를 구하는 문제가 사실 비슷한 문제잖아요. 그게 30점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저가전이 조금 덜 나온 거 아닌가 했더니 작년에 안 나온 것까지 이번에 다 나온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가전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조건을 좀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떫은 강 과수원을 경작하는 갑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투에 가입한 후 적과 전에 냉해하고 집중 호우 조수의 피해를 입고 2023년에 7월 30일 2023년 7월 30일에 적착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아까 냉해 집중 호우 조수의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떫은 강 과수원은 5종 한정 보장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5종 한정의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건 자연재해로 전부 다 보상받을 수는 없어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태우, 지화지, 폐적. 태풍, 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만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 보장을 가입을 했네요. 자기부담 비율 10% 과수원입니다. 아마도 10%이니 추측하기로는 아 나는 별로 이렇게 많이 보상을 안 받았고 뭐 많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보험을 이렇게 드셨는데 아무래도 5종 한정하고 종합하고 보험료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셨겠죠? 10%면 보험금을 많이 안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조사 내용을 보니까. 냉해로 고사했네요. 냉해로 고사했어요. 냉해. 이거는 미보상입니다.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도박하여 고사한 주수. 이거는 뭐예요? 보상이죠. 6월 25일 날 멧돼지 피해로 고사했대요. 이거는 미보상이죠. 멧돼지가 나타나서 병충해로 고사한 주수. 예, 병충해로 고사하니까 당연히 미보상입니다. 여기 10% 미보상 비율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5종 한정 특약이고, 종합인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전부 다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 빼면 거의 대부분 다 그걸 인정을 해주지만 5종 한정일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는 5종 한정이기 때문에 특히 감소 과실수. 5종 한정, 종합일 때도, 뭐, 멧돼지 피해나 이렇게 일부 피해만 발생하면, 요렇게 구하죠. 미니, 작은 값 구하세요. 뭐, 평착에서 적착을, 적과 후 착과수를 빼거나, 뺀 값이나, 아니면 평년 착과수에서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값에 이 곱한 값과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값의 작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는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여 착과수 조사 결과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가수가 100개래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일주당 착가수를 구하면 저가 후 착가수겠죠. 조사 대상 주수는 전체가 몇 주냐면 250주였어요. 250주였는데 거기 냉해로 10주 빠지고요. 또 유실 도복으로 50주. 그쵸? 미보상, 뭐 미보상으로 해도 예, 10주, 10주 다 빠졌어요. 그래서 구하니까 몇 주냐면 170주가 남았네요. 조사 대상 주수는 170주입니다. 그러면 저가 후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는 아까 170주에 한 주당 몇 개? 100개. 그러면 17,000개가 저가 후 착가수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요거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 평착이 아까 몇 개였냐면 3만 개였어요. 17,000개. 그러면 13,000개 나오네요. 이 값과 또 하나는 나무 피해, 여기에서 보면 육아 타박률, 최대 인정 피해율은, 육아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나무 인정 피해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떫은 감이긴 하지만, 낙엽 인정 피해율은 없어요. 그리고, 육아 타박률도 없어요. 그래, 뭐만 있어요? 나무만 피해를 봤어요. 나무 피해율은, 나무 인정 피해율 구하려고 그래요. 나무 피해율. 나무 인정 피해율을 보니 전체 몇 주 중에 250주 중에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본 게 50주예요. 나무 인정 피해율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과실에 대한 손해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몇 퍼센트냐면 20%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구해 보는 거예요. 평년 착과수 몇 개죠? 여기 3만 개 곱하기 0.2 하면 6천 개네요. 그럼 6천 개하고 3만 개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아니 더 큰 게 아니라 더 작아요.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는 작은 값 쓰세요 했어요. 13,000하고 여기 13,000개하고 6,000개하고 어떤 게 더 작아요? 6,000개.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는 6,000개입니다. 그럼 미보상 감소 과실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죠? 과실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더하기 주당 평년 착과수 곱하기 미보상 주수예요.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6,000개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여기 10% 있었죠. 0.1 더하기 여기서 미보상 주수가 있잖아요. 미보상 주수가 아까 냉해고사, 멧돼지고사, 병충해고사 30주 있네요. 곱하기 주당 평년 착과수는 3만 개 나누기 250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미보상 감수 과실수입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4,200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3번에 보면 여기
3번은 나무 손해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는 과실에 대한 손해를 따진 거고요. 이제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나무는 모든 뭐 종합에 가입을 했던, 5종에 가입을 했던 어떤 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냉해고사는, 이 냉해고사는 자연재해죠. 그럼 얘는 보상하는 보상이네요. 보상. 집중호우, 이거는 당연히 보상이죠. 멧돼지, 아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하죠. 근데 얘는 보상 안 하죠. 왜 안 하죠?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충해로 보상하는 건 몇 가지 없잖아요. 벼, 고추, 감자, 그리고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 뭐 그런데 여기는 나무는 병충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몇 개냐면 70주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게 70주죠. 나무 피해율은 나무가 아까 일단 나무 보험금을 구하려면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야 되죠. 진짜 보험 가입 금액은 아까 주당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몇 주예요? 250주 곱하기 1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이네요. 보험 가입 금액이 2,500만 원.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에 고사된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가 250주, 고사가 아까 70주. 그러면 요거 계산했더니 0.28, 28%네요. 나무 보험금은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보험금은 나무 손해 보험금은 2,500만 원 곱하기 0.28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은 나무는 몇 퍼센트예요? 5%입니다. 그래서 0.05 계산을 하니까 575만 원. 이렇게. 네. 다 푸셨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요. 19번 문제는 진짜 제가 그 농업수익 감소 보장 푸는 것도 그랬지만 19번 문제 풀면서 와 모의고사 4회 17번 18번에 조금 다른 품목으로도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푸는 방법 똑같이 제가 수확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근데 제가 문제에다가 착과량을 구하시오, 사고당 감수량을 구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수확량이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잘 푸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복숭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드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기수학이 있어요. 기수학. 조생종은 기수학을 했습니다. 기수학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우박 피해에 대한 피해 조사고 사고당 감수량이고 요 위에 보시면 이제 품종별로 조생종이 100주, 만생종이 250주가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은 통틀어서 7천만 원 가입했고 평년 수확량은 25,000kg입니다. 표준 수확량 8,000kg 줬고요. 우리 비례 보상한 그러니까 비례 배분하는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10,000kg입니다. 만생종은 수확 감소 보장 특약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미보상 주수 5주, 10주 있었지만 이 미보상 주수는 필요 없는 게 됐죠. 왜?
기수학이어서 기수학인 경우에 평년 수확량을 우리 그냥 병년 수확량을 착가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주 1주당 착과수 요 만생종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미보상 비율 10% 있었고요. 네. 착과수 조사 있었고요. 네, 아, 착과수 조사만 했어요. 사고가 없었습니다.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뭘 하면 돼요? 착과량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고 전에 착과수 조사를 하기 전에 사고가 없을 경우에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있고 착과량이 있죠.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착과량이 있을 거잖아요. 이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해서 수확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착과량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생종은 기수학으로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기수학이니까. 그래서 조생종은 토탈 착과량이죠. 조생종은 전체의 25,000kg 중에 조생종이 얼마냐면 8,000 있고요. 만생종은 12,000 있어요. 그 중에 얼마예요? 8,000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만 킬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조생종 착과량입니다. 그럼 만생종은 주당 착과량을 구해야 되겠죠. 만생종 주당 착과량은 25,000 중에 8,000과 12,000을 더해서 그 중에 12,000만큼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얘가 몇 주가 있어요? 250주 있죠. 250주를 해야 한 주당 착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당 착과량을 이따가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했죠.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60k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생종 착과량을 하려고 해요. 조사 대상 주수가 만생종 착과량을 하려고 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가 얼마예요? 전체가 250주인데 그 밑에 보면 미보상 주수 10주 있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240주이고 그리고 한 주당 착과수 180개이고 그리고 얘가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이냐면 개당 350g이잖아요. 0.35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미보상 주수도 미보상이니까 당연히 착과 있는 걸로 볼게. 그래서 10주에다가 우리 아까 이거 구한 거 여기 쓰려고 구한 거예요. 60.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15,720kg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착과량은 과수원 착과량 착과량은 아까 얘 있었잖아요. 만하고 얼마? 15720 하면 25720kg. 너무 다행이죠. 평년 수확량보다 얘가 커가지고 계산하시다가 평년 수확량하고 얘하고 어떤 큰 값일게요 했는데 만약에 얘가 평년 수확량보다 작았으면 또 평년 수확량을 끌고 와서 썼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과수원 전체 착과량은 25,720kg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당 감수량을 구하려고요. 지우개로 좀 지우고.
사고당 감수량은 여기 보면 만생종에 조생종은 필요 없죠. 만생종만 필요하잖아요. 만생종에 착과 피해 착과 감수량 착과 감수량은 2만 개에다가 2만 개 곱하기 0.45 kg 350g이니까 0.35 kg으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이 0.6이었으니까 기사고 없었죠. 그래서 맥세이 값을 0으로 쓰고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4200kg 나왔습니다. 그러면 낙과 감수량은 낙과 감수량은 6000개가 있네요. 6000개가 있고 얘도 역시 0.35kg 곱해주고 낙과 피해 구성률이 0.8, 80%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얼마냐면 4200kg입니다. 1680kg입니다. 그러면 사고당 감수량 합계는 감수량은 얼마예요? 4200 더하기 1680 계산하니까 5880 나왔죠. 아까 우리 수확량은 아까 그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하고 합쳐가지고 큰 값 쓴다 그래서 2570이니까 수확량은 2570에서 25720에서 5880을 뺀 얼마가 나오냐면 19840kg입니다. 단위 정확하게 쓰시고 그러면 미보상 감수 이제 여기까지가 1번 문제의 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하래요. 보험금을 구하려면 피해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죠. 그러면 미보상을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미보상은 미보상이 거기에 10% 있었어요. 그러면 미보상은 평년 수확량에서 그렇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25,000에서 19840 빼고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하면 516kg이 나옵니다. 그럼 수확량 이렇게 다 나왔죠? 그러면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25,000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에 나누기 평년 수확량을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0.18576이 나오는데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0.1858이 나오겠죠.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이 7천만 원이네요. 7천만 원에서 곱하기 0.1858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0%이죠. 10%는 계산하면 6,000원입니다. 606,000원입니다. 그리고 수확 감소 추가 보장 특약 보험금 있잖아요. 추가 보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니까 7천만 원 곱하기 피해율 0.1858 곱하기 0.1 계산하면 얼마냐면 130만 6천 원. 아, 600원. 이렇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어려웠지만 계산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 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혼자 푸시면 다 푸실 수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가면 막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한 5분 가고, 그쵸? 예. 20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2 사과 품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는 종합이 아니고 한 5종 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나무 손해보장 미가입했고 저가전 5종 한정 보장 미가입했어요. 미가입이라는 건 종합에 가입했네요. 가을 동상의 부담보 가입. 그럼 가을 동상에 받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착가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이 70% 형이고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낙과 시에 1.07 예. 적용하는 거. 생각나시나요? 네. 제가 자꾸 왜 그러죠? 생각나냐고. 생각이 나야지 문제를 풀 텐데. 보험 가입 금액은 4,500만 원이고요. 가입 주수가 650주입니다. 평년 착과 수 7만 5천 개고 자기 부담 비율 15%이고 가입 가격이 2천 원입니다. 가입 과중은 300g이네요. 여기 보면 조사 내용이 있어요. 조사를 이제 적화 후 착과 수 조사를 했어요. 미보상 비율이 0%네요. 미보상이 없었어요. 예, 0%이고요. 그리고 재해 종류는 동상에 있었고 우박 있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 수에서 적화 후 착과 수를 빼면 그게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피해 발생 다 인정이 됐고요. 적과 후 착과 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가 320주인데 실제 결과 주수도 320주는 미보상 주수나 고사 주수가 없다는 거네요. 후지도 330주인데 330주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적과 후 착과 수를 여기에서 구해보고 갈까요? 적과 후 착과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320 곱하기 65개랑 더하기 330 곱하기 70개 이렇게 하면 적과 후 착과 수 43,900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올해는 사과값이 좀 싸진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비싸서 제가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못 먹었는데 올해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43,900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다음은 이제 낙과 피해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적과 후 착과 수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1번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고 과실 손해 보험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과 감소 보험금부터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죠? 착과 감소 보험금은 보험금. 오늘 이거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착미자가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 보장 수준 70% 나왔고요.
가입 가격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얼마? 2,000원. 미보상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이 0이죠. 예, 요게 0입니다. 그러면 일단 착과 감소 과실수, 아니,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를 구했잖아요. 적착이 얼마였냐면 적착이 계산을 했더니 43,900개. 그럼 평착에서 착과 감소 과실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 되잖아요. 평착이 몇 개였냐면 75,000개였고요. 빼기 적착이 43,900개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는 31,100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00개예요. 그런데 그러면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량은 아까 그 31,100개에다가 곱하기 몇 그램이죠? 0.3kg 하면 착과 감소량은 9,330kg. 맞죠? 9,330kg. 미보상 감수량은 0이고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기준 착과량. 기준 착과량이 몇 개예요? 기준 착과량은 43,900 더하기 31,100개. 사실 이게 75,000개예요. 종합이고 자연재해로, 종합이고 자연재해로서 기준 착과량은 적과 후 착과수에다 착과 감소 과실수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이거 뭐죠? 이거 저기 과실 계단 과중 여기에다 자기 부담 비율이 15%. 0.15.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0.15 그러면 3,375kg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다 나왔죠. 요거 3,375 착과 감소 여기는 요거는 9,330 곱하기 다 했더니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337,000원. 착과 감소 보험금은 833만 7천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기 부담 감수량 3,375kg을 전부 다 없애고 왔습니다.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야 되는데 자기부담 감수량 0이니까 그냥 과실손해를 본 만큼 과실손해 누적 감수량만큼 그냥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했어요. 첫 번째로는 9월 10일 날 일소가 있었는데 일소가 오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계산을 이렇게 보면 뭘 계산해야 되죠? 일소 전에 꼭 계산해야 되는 거. 종합이고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있었고 착과율이 100% 미만일 때 착과 손해 피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착과율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요것만 계산하고 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려고 해요.
과실수를 구하는데 착과손해 피해 감수 과실수. 이걸 하려면 착과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착과율은 전체가 7만 5천 개죠. 7만 5천 개인데 우리가 저가 후 착과수를 계산했더니 4만 3,900개예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게 몇 퍼센트냐면 0.5853 이렇게 나오네요. 58%니까 착과 손해 피해율은 5%입니다. 왜? 60% 미만이잖아요. 60% 미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 하잖아요. 그래서 착과 손해 피해 감수 과실수는 요거 저가 후 착과수 43,900개에 달려 있는 것 중에잖아요. 43,900개에 여기에 5%는 이거는 감수 과실수로 봐줄게.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2,195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에 넘어가 볼게요. 일소가 있네요. 우리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과실손해 보험금에 따른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할 건데 두 번째 일소는 뭐가 있냐면 꼭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일소는 적착의 6% 초과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낙과수가 1,000개잖아요. 1,000개인데 여기 피해 구성률을 보면 0.5짜리가 500개 있어요. 전체가 몇 개냐면 1,000개잖아요. 더하기 100%가 500개 있어요. 이거 계산을 하면 몇 퍼센트냐면 0.75예요. 그럼 전체가 1,000개인데 여기에 1,000 곱하기 0.75 하면 750개가 되겠죠. 저가 후 착과수 곱하기 6%는 우리 아까 43,900개인데 여기에다가 0.06 하면 몇 개겠어요? 2,195개. 초과시 인정이네요. 초과시 인정. 근데 750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버려. 없는 걸로. 그래서 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소 통과. 그럼 태풍이 있네요. 이제 태풍에 낙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사과하고 배는 저가 후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낙과가 된 경우에는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에 1.07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낙과 피해 구성률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몇 개? 2,0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낙과 피해 구성률은 2,000분의 50% 1,000개 더하기 600개, 100%가 600개 있어요. 그럼 이걸 계산했더니 55%네요. 그러면 이때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전체가 2,000개 있어요. 2,000개 있죠. 근데 낙과 피해 구성률이 0.55. 그리고 맥세이 값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아까 뭐 했죠,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착과 손해 피해 감수 과실수 할 때 그 피해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착과 손해 피해율이 5%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착과의 5%를 미리 인정했기 때문에 떨어진 네가 아무리 0.55가 떨어져도 나는 0.05는 빼겠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1.07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70개. 이게 두 번째네요. 이게 두 번째 피해로 이제 감수 과실수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박 피해 감수입니다. 여기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박 다 계산하고 계시죠? 착가 피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착가 피해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착가 피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달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달린 게. 그러면 도대체 달린 게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요. 나무한테. 과선에서 나무들한테 너 몇 개 떨어졌어?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사고 당시 착과수가 사고 당시 착과수입니다. 저가 후 착과수가 몇 개 있었어요? 4만 3,900개 있었죠. 어디 갔죠? 4만 3,900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1소로 1,000개가 떨어졌잖아요. 아까 1,000개가 떨어지고 그리고 얘 2,000개가 떨어졌잖아요. 설마 여기다 07 막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2,000개가 떨어져서 얘네들은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무에는 달려있지 않아요. 나무에 달려있는 건 4만 900개만 달려있어요. 예, 4만 900개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착가 피해 구성률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기 전체가 몇 개 있어요? 300개 있네요. 300개 중에 정상 있고, 0.5짜리가 80개 있고, 100%가 50개 있어요. 요거 계산했더니 0.3, 30%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박은 전체 4만 900개 중에 4만 900개 사고 당시 착과수에 달려있는 게 몇 퍼센트 손해를 봤냐면 0.3의 손해를 봤는데 이거 그냥 0.3 빼면 안 되죠. 얘네들이 30%의 손해를 봤지만 너네들한테는 내가 착과 손해 피해율로 5%를 줬잖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22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계산을 했어요.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의 누적감수 과실수는 아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뭐 있었어요? 착과손해 피해 감수 과실수 계산했던 거 2,195개. 1소는 없어요. 1소는 인정 안 하기로 했고 태풍은 1,070개 인정했어요. 더하기 그리고 아까 우박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가 몇 개였냐면 1,225개 있었어요. 이걸 다 계산을 했더니 하나 둘 세 개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3,49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적 감수량은 얼마예요? 누적 감수량은 13490개 곱하기 300g, 0.3kg 곱하면 4047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에 계산하는 방법은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 부담 감수량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죠. 2,000원. 아까 우리 이거 0원 만들었죠. 0원 만들어서 4047 킬로그램만 남아 있었어요. 여기다 2,000원을 곱했더니 8094 땡땡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문제 풀이가 끝났는데요. 수강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